그다음에 이제 몸이 뜨거운 애들이 요즘 점점 많지 않나요? 동구는 지금 남녀공학인가요? 요즘 요즘은 좀 낫죠. 남자애들은 이그 가만히 있는 걸 봐도 여자애들도 여자애들도 그래요. 하긴 아까 이거 만든 애들 그랬어요. 복도에서 괴성을 질러.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리고 춥잖아. 날구질을 해, 복도에서 하각대고. 근데 얘네들은 노래를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실까요? 노래. 이것도 제가 부장님 통해서 학습지 보내드렸고요. 여기 다 패러디송이에요. 제가 직접 작사. 그중에 그 유튜브에 이걸 다 올려놨는데 베스트 11이에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11곡을 제가 오늘 아침에 작업했어요. 저는 이 학력 미달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학력 미달 얘네들이 수업이 되면 위에 애들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우리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11곡인데 1위가 뭐냐? 바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1위. 또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저는 이게 지금 네이버 카페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쓰지 않아. 그거 어느 세월에 만드는 거야? 그거 만들고 하다가 하루 하루 하먹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게시판에 글씨 크기 24로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지. 좀 쉽게 쉽게 하자. 여기 보시면 조회수 랭킹 2가 맨 많이 된 노래가 이겁니다. 인칭되면 가성이 어떤 노래인가 보면 바로 이 노래. 자, 그럼 선생님 답을 쓰시는 거예요. 애들 이름으로 나눠주고. 자, 답 쓰세요.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답 쓰세요. 네. 이게 조회수 랭킹 2.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애들 맞추잖아요? 수업을 보니까, 이건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이다. 그럼, you, 뭐니? 너는 너의, 너를 너의 것, 그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애들. 자, 말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라고 안 하죠. 저작권료를 꼭 줘요. 보리건빵 한 주먹. 보리건빵 마트에 가면 세 봉에 1,000원이에요. 세 봉에 1,000원. 어떤 애가 그랬는데 걔 사는 거보다 더 싸죠. 그 정도야 뭐못 주겠어요?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포크레인, 그것도 재미가 있어. 선생님들이 비상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했더니 이렇게다 떨어뜨리면 못 가져가 한다.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져가게. 그게 이 수업.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그냥 안 해. 쪽팔리잖아. 애들이 나중에 손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걸 사다 씌웠지. 모자이크 이걸 쓰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건 어디 가서 사시느냐? 창신동 동대문 그 동대문 바로 옆에 창신동 우리나라의 왕구 도매상 골목이 있어요. 거기 빵빠레라고 섬그 무슨 정전이지? 이런 거 파는 정전이 참 거기 가시면 이거 2,500원, 3,000원이에요. 이런 거 자꾸 눌러놓고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고르는데 15분 걸려? 그럼 나와서 불러가. 그랬더니 애들이
신바람 나서 불로 제깁니다. 애들이 부른 것도 별의별 인칭대명사송 인칭대명사송 근데 여기 하나 보실까요? 아, 선생님 이거 퀴즈로 해서 상품 드릴게요. 자 여기 답이 이렇게 드래그하면 답이 보이나? 어, 어떻게 해서 답이 보일까요? 맞아요. 아씨 왜 글자를 배경색하고 똑같은 흰색으로 바꿨을 겁니다. 이게 교사의 노성비를 높여줍니다. 뭐 파워포인트 날라오는 거 해봐. 그건 거의 막노동이에요. 그렇죠? 부장님 어떤 거 줄까요? 네, 뭐 좀 화려한 게. 화려한 거. 불러와. 네, 박수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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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 다음에 2번은 좀더 어이없게도 I, 이거는 뭐냐? 본세만 있습니다. I am your he, she, it is we are your they are. I am your he, she, it is we are your they are. 네, 곰세마리. 곰세마리가 한 집에 있었죠. 자, 요거를, 근데 이게 이 답, 답한 애들은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조회수 랭킹 2위예요. 여기서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벌써 애들이 취미를 잃기 시작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렁을 넘어갔던 거죠. 자, 3번. Do that song I do, you do, he, she, it does, we do, you do, they do. 이렇게 공세만 가르쳐주고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혹시 팔풍사 가르쳐주시나요? 안 가르쳐주시면 중학교 1학년에서는 뭐 네. 어, 명사, 대명사, 부사, 동사, 네. 형용사 그 정도까지 나오고 네. 지금 2과까지 있는 그 정도까지 나오고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리네 없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보시고 요건 노래는 원어민이 해줬어요. 원어민이 직접 공파하고 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창가 수동태창가 이게 그 노가바의 원조예요. 노가바의 원조 가장 먼저 만든 그 노래인데요. 수동태창가 이거는 2학년 단계에서 수동태가 나오는데 이 하반님들에게 수동태는 난공불락입니다. 네, 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 변조를 시켜줘요. 음성 변조기 앱이 많아요. 그
그중에 아무거나 애들한테 다 깔아 휴대폰 수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애들아 음성들 그냥 올려놓 그 다른 카톡방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라 그러면 애들이 쑥스러워. 그러니까 음성 변조해서 올려놔. 그러면 애들이 지네들이 하나에는 반주 틀고 하나에 뭘 안 그 두 대가 이렇게 녹음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능동태는 배지박치당이 무슨 뜻일까요? 배다 배지박치가 받다 하시다 당하다 동태 개념. 그리고 주목은 주어 목적어겠죠? BPP 바이는 쏙 집어넣자. 그런데 수동태에서 가장 어려운 건 비동사죠. 근데 비동사는 이게 율동이 있어요.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짠! 같이 해볼게요. 시제는 위보고 시작 시제는 위보고 수는 옆보고 짠! 네. 그러니까 비동사에 시제는 뭐를 봐라? 위의 문장을 봐라. 수, 단수복수는 뭘 봐라? 바뀐 주어를 봐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하고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하는 거예요. 시제는 뭐야? 앞에 원래 동사 시제가 뭐야? 과거였지. 그럼 과거는 뭐하고 뭐가 남아? 워즈하고 워두 개가 남죠. 그런데 자 워즈와 워는 뭐로 찍어? 찍는 거야? 아니지. 바뀐 줘. 응? 여기 앞에 단수가 있어? 복수가 있어? 단수면 워즈, 복수면 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가 되거든요. 같이 파수 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뭐 재밌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 했다 시작 하다 했다 능동태 배지박치당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비비비바리 쏙! 2절 능동태 수동태 비동사 제보다 시제는 비보고 수는 엿보고 짠! 이 정도 돼야 남중 애들, 응? 용문님 애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부분조성을 해야 돼. 왜냐면 부분조성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자동이에요. 그리고 말고 수업 할 만한 거죠. 네. 자. 여기, 다음. 네, 6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런던블, 런던블,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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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I myself, you yourself, he himself, she herself, he himself, he himself, we yourself, you yourself, they themselves. 근데 뜻밖의, 오늘 저도 오늘 하는 거예요. 빈도부사 비율성이, 의외로. 좋잖아요. 네, 높은 거예요. 빈도부사 비율성. 이렇게 학습자대로 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신체 학습자들을 이거 신체 학습 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1번 이것도 부의 명목입니다. 관계대명사 쓰는데요. 선우학교에서 선생님 덕분에 위치 후를 못 외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 덕분에 이제는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수업을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하반 애들에게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분이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어. 근데 이것도 아까 수동태를 간단한 산수처럼 읽어버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간단한 산수처럼 읽어버렸잖아요. 율동. 자, 이렇게 두 주먹 치시고.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빈명사가 사이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주목 여기 무슨 뜻이야? 사람인 자 사람이면 후주목 요거는 사람 아니면 사람 아니면 위치 뒷문장 이때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후주목은 어디서 역할이다? 뒷문장에서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드디어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로 관계대명사 즉, 이거를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상반에나 중반에도 이거 틀리기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가르치고 나서 서수령 1번으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게 늘렸거든요. 정답률이 60%. 저는 처음 봤어요. 60%나. 물론 위치를 또 스펠링 틀리더라고. WICH. 아니, 좀 많이 써요. 빈틈이 없어?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의미, 그 간단히 더 설명하지 할 필요가 없어. 다음에 이제, 사우스 플로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가. 다 같이 해봤습니다. 어? 네. 선생님들께 드린 거에, 이게 유인물이 다 받으셨을 때, 부장님한테. 네. 같이. 네. 우리가 좀 배려해야 돼. 다 같이 시작.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빈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중. 사람 아니면 위치업주의지.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런 거는 수행평가로 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저작권료 건빵 이건 해도 이 지금 여중애들은 여자애들도 먹긴 먹어요. 남자애들은 건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업 때도 완전 다르죠. 그리고 뒤돌아서는 배고픈 애들도. 선생님 그 아까 위치 철자가 틀린 경우에 말입니다. 네. 그때 부분 점수를 좀 주셨나요? 그냥 아 철자 틀린 거는 잘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위치가 포함되는 뭐 세 문장을 쓰는 거라 그러면 그거 틀리면 2점은 줬어도 철자 틀린 거는 관계대명사 쓰기 힘들었고요. 요거는 중상 과정입니다. 중상 과정, 중상 부분 분.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분석 가수가 있어요. 네, 용인 문정부의 이선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냥 노래를 다 하고. 집에 와서 녹음하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한 70곡 정도 지금 선배님들께 맛보기만 보여드렸고 덩어리 파일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덩어리 파일 주셨네요. 네, 덩어리 파일 있어요. 그거 이제 그거 하시면 문법 수업은 끝이야. 다 만들어서 네, 이제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어가 없으면 요거는 주어가 없으면 심표저축 주어를 써라.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닝닝. 저는 형제부사 같은 말 잘 안 쓰고, 어감이 좋아서 닝닝닝닝닝 실제로 심표저축 동사로 애를 비비면 분시죠. 아, 그런데 일단 이제. 네. 이것도 부부창가. 요거는,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요걸 나눠줄 때 교과서 따투를 가져가서 교과서 160단 쭉 B에다 붙여놔. 애들 그냥 나누면 그냥 다 어디로 가서 사라져버리니까 딱 붙여라. 부정사예요, 선생님? 네? 부사적으로? 네, 부정사예요, 부사적으로. 네. 이게 통화하지, 통화하지. 부정사 부사적인 거 송아지 송아지 부정사 부사적인 거 목표를 조건 조건 형용사 부사 수시 하려고 하려고 목적 하려고 목적 해보니 해보니 이렇더라 그를 봐 하니까 보니 하는 걸 보니 너 그러니까 너 바보구나 이유 한다면 조건 이렇게 요거 하고 굵직한 문법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신체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송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얘들이 이 C 발음하고 G 발음이 애들 헷갈려요. 요거를 C 변신송 이렇게 찾아서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파닉스가 안 되세요. 네, 파닉스 C가 A-O-U 앞에 오면 발음이 크로 변신하지요.
캐시 코인 컵 애들이 그 캐시 알아요. 하반 애들도 캐시 알아요. 코인도 알아요. 코인 노래방.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아이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이제 골랐습니다. 코인 노래방. 네, 코인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여기다 학습지 항상 애들 가만 항상 이제 빈칸을 주고 애들 빈칸 채우기. 그래서 다 하면 건방 두 개씩 주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비가 AOU 앞에 오면 발음이 뭐로? 그로 변신하고요. 게임 모음권 일부러 네, 게임 모음권 애들이 익숙한 단어잖아요. 게임 건 애들 남자들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근지 지금지 써봐라. 이거 뭘까? A 앞에 있어. 그러니까? 게다. 아, 그치. 게다. 그, 다 몰라도 그 써, 그. B 앞에 있네. 아, A 앞에 있네. 역시, 그. A 앞에 있네. G. 앞에, G. 좋지? G. 스타즈. B 앞에 있네. G. 제스처. A 앞에 있네. E, 그 자이언트. 그래, 이렇게 네? 문법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문화가 돼야 돼.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것이 돼야 해. 하고 창시문 가서 그리고